네, 2부의 진행은요, 바로 우리 정봉주 교육연수 원장님의 진행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다운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연수 원장 맡고 있는 정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제 친인척입니다. 제 친척분을 오늘 동원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15번째 행사입니다. 전국적으로 부산서부터 시작해서 약 한 5개월 동안 달려왔고요. 여러분들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아마 전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인천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뜨거운 열기로 모이셨습니다. 주위에 함께 하신 당원 여러분들께 내년 승리 필승을 약속하면서 서로 힘찬 환호와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우리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김교웅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자, 마이크 잡고 인사해 주세요. 위원장님, 마이크 잡고 인사해 주세요. 예. 아, 예, 반갑습니다. 김교웅입니다. 예, 그리고 유동수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동수입니다. 유동수 의원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친인척을 좀 동원하셨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대학교 이준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교수님 마이크 잡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인천대 이준환입니다. 예. 아, 여기 계신 세 분들이 현장에 이렇게 부흥의 집회는 좀 익숙하신데 TV 방송 프로 이런 거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마이크 잡는데 좀 어색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토론은요, 앞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새날 TV 그다음에 델리 민주당 공식 유튜브죠. 델리 민주 TV, 새날 TV, 그리고 정봉주 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니까 몇몇 개인 유튜브들이 또 방송을 하고 있어서 오마이뉴스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등등에서 합하게 되면 일주일쯤 지나면 전국적으로 한 50만에서 60만 당원 동지들이 함께 시청하고 있으니까 오늘 인천에 저력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예. 토론 듣기만 하면 됩니다. 뭘 준비하세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2부가 끝나고 3부에서 이제 비공개로 질의응답 시간을 하는데 인천에서 너무 지금 뜨겁고 너무 열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2부, 3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 정도면. 그래서 3부를 취소하고 2부, 3부를 묶어서 하고 2부 끝부분에 준비된 질문 말고 현장에서 3명의 질문을 듣고 2부, 3부를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금 5시 45분인데 여러분들 저녁 시간도 있고 하니까 늦어도 6시 반까지 행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민주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인천, 인천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천의 우리 시당 위원장 김경 위원장께서 일부 끝나고 많은 분들이 가셨다고 속상해하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집에 가면서 일정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서 유튜브로 다 보고 계세요. 예. 자, 김경 위원장님 한 말씀. 네. 정말 물론 이제 부산서부터 할 때 호남에서도 좀 뜨거웠고 숫자는 작지만 울산 같은 데 가게 갔더니 무척 열기가 높아요. 충북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충북은 억수처럼 비가 쏟아지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끝까지 한 4시간 반 정도를 끝까지 함께해 주셨고 근데 인천은 13명 중에 11명 민주당 의원이요. 그래서 그런지 뜨겁습니다. 여기는 원래 뜨거운 데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정봉주 교육연수위원장이 워낙 뛰어나니까 예. 우리 위원장 보기에서 오신 열렬 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정원도 모르는 윤석열이 모르는 둘과의 우리 둘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 이게 비공개문은 말씀을 드릴 텐데 공개니까 더더욱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김기용 위원장과 저는 갑장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김기용 위원장한테 맨날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아, 여러분 1부도 분위기가 좋았고요. 2부 지금 윤석열 정부 때문에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좀 많은데 저희가 오늘 주제를 그 간단하게 해서 핵심만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얘기해야죠. 그 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 민주당 오늘 주제는 없지만 민주당 혁신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 가장 큰 민원 인천공항발 GTX DY 노선 신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 두 의원께 입장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여러분 내용 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리스크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 다음 양평 고속도로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문제 제기하기가 쉽습니다. 과거 MB 때 BBK 이런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비판하기가 좀 골치 아픕니다. 근데 이번엔 너무 쉬워. 근데 여러분 후쿠시마 때문에 민주당 비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하고 있었냐. 그런데 다행히도 민주당이 이번에 장외 집회도 잘했지만 며칠 전에 오늘 어젯밤에 돌아왔습니다. 월요일날 일본의 어민 대표들과 민주당 의원 10분이 일본 가서 일본 외신들을 상대로 일본에 있는 외신들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일본에서 열었습니다. 김기용 위원장님. 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예, 잘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지도부에 좀 더 요구한 게 이왕 일본 갈 거 예. 한 50명 정도 가자. 예. 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예. 원래 11분 가기로 했다가 안민석 의원이 무슨 다쳐서 팔 부러졌어요. 예, 그래서 예. 10분이 가신 거고요. 하여간 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는 거고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양평, 강상면, 양서면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동수 의원님.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게 예. 전 세계가 반대하고 한일 국민들이 85%가 반대하는데 네. 저거 왜 방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예. 이 도쿄전력은 그냥 일반 회사입니다. 회사. 그래서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싼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 또 세계, 태평양, 또 우리 다음 세대 이런 생각이 없이 현재 가장 비용이 안 드는 방법으로 해양 투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민주당에서도 돈을 모아서 줄 텐데 예, 가장 쉽고 싼 방법을 선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네. 돈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찮은 구석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돈 문제도 있겠지만 며칠 전에 이제 그 국제 외교 전문가들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미일 관계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압박이다 이건 미국이 한일 간에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일본이 교활하게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일본의 미국의 압박이 있으니 요 기회에 자기들이 아쉬웠던 부분을 다 한국에게 떠넘기자 그리고 가장 인접한 국가에서 반대를 못하면 오염수 방류가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그럼 미국은 압박하고 일본은 잔꾀를 쓰고
이 두 개가 만나서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예. 사실 미국이 동의하지 않고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방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은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미국의 동의하에 또 EU, 유럽연합도 지금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 큰 나라들 대국들이 묵시적 동의 속에서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하는데 난 더 중요한 게 우리 정부의 태도라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알면서도 최소한 우리 정부는 우리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이게 최소한 5년 내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과학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에 가습기 사건 아시잖아요. 가습기도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서 공인된 KS마크를 찍어서 가습기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습기로 인해서 100명 넘는 우리의 이 국민들이 사망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사망을 했죠.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IAEA의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 알프스, 다핵종 제거 설비의 알프스 이게 제대로 걸러졌는가 안 걸러졌는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검증을 안 하기로 안 했죠. 예. 이게 2001년도에 검증한 걸 그대로 베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알프스에서 제대로 완전한 물을 걸러냈을 때의 상황이지 그 알프스도 2, 3년 사이에 8번 고장나고 장고장까지 하면 40번이나 고장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학이라는 미명 속에서 이걸 주장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허술하다. 약하고 우리 정부의 태도가 나는 전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준환 교수님. 네. 일단 이게 이제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 국회의원들이 갔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이제 이걸 그 비공개 여론조사를 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국민들이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포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여론 정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7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일단 6개월 동안 연기를 하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연기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종국적으로 저 오염수 방류를 막을 길이 있는지 요 세 가지를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뭐 유출하거나 과거에도 이렇게 흘러나감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지역에 사는 어민들이라든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피해를 말할 수도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반대를 하지만 일본에서도 특히 후쿠시마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또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도무지 이 일본 정부가 그 추진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생존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뭐 제가 TV는 잘 안 보지만 KBS 1 보도에 따르면은 전 총리, 일본의 고이즈미 전 총리도 이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차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믿지 못한다고 하는 정도니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만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대만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 만약에 방류를 하면은 일본의 해산물들 수입을 안 하겠다고 했죠. 예, 다시 재개를 했죠, 대만은. 네. 금지했다가 재개를 했는데 방류하게 되면 다시 수입을 금지하겠다. 그렇죠. 미국도 후쿠시마 지역에서 이 어류들을 수입을 안 해왔었어요. 그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 방류하는 거에 대해 반대할 뿐만 아니라 태평양에는 그 14개의 태평양의 섬 국가들이 있어요. 그 국가들은 생존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들의 크기가 작고 정치적인 역량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절실한 생존적인 위협을 받고 있고 반대가 심한 거죠. 예. 근데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예. 반대가 없는 거, 미국에서 반대를 안 하는 것은
뭐 일본과의 관계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생선을 섭취하는 양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하고 노르웨이가 1등, 2등을 해요. 평균이 20kg, 연 20kg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노르웨이랑 제일 많이 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이 어류를 덜 섭취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쉬운, 가벼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미국은 또 반대를 좀 약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일이었지만 미국은 태평양에서 안 먹으면은 대서양에서 그렇죠. 물고기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점.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반일 그 일본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의 이런 정치적 여론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야당으로서 또 국민들이 여론이 그 이것에 대한 우려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라면 예. 대의 기관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또 우려를 대변하고 또 그 이익을 관철하고 실현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했다. 네, 예. 저는 잘 알겠습니다. 유동수 의원님 왜 안 가셨어요? 네, 바쁜 일정이 있었나요? 아, 저는 오늘 일정이 중요해서. 예, 예. 아, 근데 실제로 아까 그 김경훈 위원장님도 예. 말씀하셨지만 예. 이번에도 예. 조금 오랫동안 준비가 되고 조금 미리 알려줬으면 가고 싶었던 의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아마 민주당 의원들 지난번 철야 농성했던 의원님들 전부 다 그렇죠. 아마 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보고서가 IAEA 보고서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는 이게 방사선 국제적 배출량의 안전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30년간 계속 방류를 했을 때 해양 생태계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의 이 과정은 세계보건기구 WHO나 이런 쪽에서 검토를 맞습니다. 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도 좀 수긍할 부분이 그래도 좀 어렵지만 그런데 IAEA의 보고서 아주 불완전한 보고서를 믿고 이걸 넌 따르라 괜찮다 이거는 저는 논리의 모순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IAEA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보고서이지 그렇습니다. 인체 축적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예. 세계보건기구 같은 데서 그렇습니다. 연합보고서를 같이 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게 같이. 없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물이 피폭량이 있냐 없냐 정도만 조사한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을 먹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 수산물이 예. 먹이사슬 속에서 인간까지 왔을 때 미치는 영향 그렇습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자 위원장님 왜 자꾸만 마이크를 내려놓으세요 근데 집에 가고 싶어요? 무거워요 이게 아 그런데 국민들은 이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요 웬만큼 알았고 그리고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알고 전문가들이 많이 알지만 국민들은 심플해요. 그 방류하는 오염수? 심지어는 오염수 정도 수준이 아니라 중저준이 핵폐기물 수준이야? 그럼 우리 인체 무척 해로워? 한국 사람들이 1년에 탄수화물 60kg 먹는데 수산물은 74kg 먹는데 우리가 제일 위험해? 그래 우리가 반대해야 돼. 근데 핵심이 이거예요. 그럼 물 내보내는 거 막을 수 있겠어, 민주당이? 그 다음에 못 막으면 처음 방류하다가 이후에라도 막을 수 있겠어? 헷갈리면 그럼 우리가 내년에 좀 밀어줘서 또 과반수 의석 만들어주고 압승을 만들어주면 간단하게 국회 입법 권한으로서 탄핵하고 이 정부 몰아내고 그때 막을 수 있겠어? 요 세 가지 질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민주당이 애들로 답변을 하면 국민들은요 말인지 막걸리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을 수 있냐 아니면 방류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막을 수 있냐 아니면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몰아주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건 탄핵이에요. 빨리 뭐라 임기 단축. 세 가지 답변해 주세요. 우리 정봉주 위원장 말씀대로 그 지금 국민들이 그런 게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반대하고 단식하고 일본도 가고 뭐 이렇게 철야농성도 하고 이러는데 과연 막을 수 있어? 이런 게 퀘스천입니다, 사실은. 근데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은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정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 일본도 일본 국민들이 요미우리 신문의 조사는 60%가 찬성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50%밖에 찬성을 안 해요. 거의 반 정도예요. 일본도 반대도 반 찬성도 반. 우리는 84%가 반대하는 건데 이건 저는 철저하게 싸워야 되고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 네, 네, 아. 처절하게. 그래서 이걸 토대로 내년 총선에 우리가 의미 있는 다수당이 됐을 때 예. 그때는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다. 예. 그래서 이 방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권은 모든 게 내년 4월 10일 날 다수당이 되는 거에 초점이 모아져 있거든요. 다수당이 안 됐을 때 이제 저는 윤석열 정권은 금방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 예. 그때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좀 더 가열차게 투쟁을 하고 단합하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능히 이거 해결할 수 있다. 이거를 국민들에게 지금 보여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천희 위원장님. 내친 김에 이제 우리가 또 모일 기회는 있긴 있을 거예요, 인천이. 그리고 인천 분들이 좀 바쁘긴 해도 민주당 인천 시당이 모이자 하면 다들 잘 모이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2020년에 민주당 인천이, 민주당 인천이 대전에 졌어요. 대전은 싹쓸이를 했습니다. 인천은 13분 중에 11명 되고 두 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고난의 세월을 겪고 있습니다. 고개 숙이고 계시잖아요. 자, 13석 싹쓸이 할 수 없을까요? 뭐 사람이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죠. 저는 뭐 예, 충분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단합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저 앉아 계신 우리 조택상 전 부시장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옹진이나 강화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가 옹진에 또 백령공항까지 제가 사실은 대표 발의해서 통과돼가지고 예. 백령공항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진행이 되는데, 그거 등등 해서 한다면, 우리 조택상 부시장이 누구보다도 밀리는 게 없고 잘생겼고 능력있고 충분히 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조택상 위원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여러분, 그, 김원준 씨 방송 아시죠? 겸손은 힘들다.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요. 우린 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 13석 싹쓸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지, 우리가 꼭 그렇게 되니까 좀 오만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13석은 사실은 어려운 목표지만 이렇게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싸우고 의지를 모으고 절실하고 처절하게 싸우겠다는 결기를 다지는 거지 우리가 오만한 자세입니까 이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고 그래야지 우리 인천 시민들이 우리에게 또 표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원장님. 네. 제가 요구했던 탄핵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나 눈빛은 읽었어요. 제가 예, 눈빛은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과반수 이상 되고 조택상 부시장이 당선돼서 13석을 우리가 전승한다면 예. 다음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 13석 얻는 김에 정봉주 너도 들어와라 이런 얘기 한번 이런 아. 덕담
인천으로 오실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 인천은 안 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정몽주 위원장은 22대 국회에는 꼭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이게 보는 눈이 있고, 예. 이 정무적 감각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인천 정무부시장에서. 정무부시장 됐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아마 반드시 들어와서, 예. 아마 큰 역할을, 예. 할 수 있다. 내년에 우리 손잡고 같이 다니자, 예. 친구야. 감사합니다. 저기, 내년에 들어오시면 잘 보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 후쿠시마는요, 유동수 의원님. 후쿠시마가, 네. 반영이 됐을지 아니면 양평이 반영됐을지 모르는데 최근에 윤석열, 네. 지지가 다시 30대로 주저앉았어요. 네. 후쿠시마는 오래 갈 거라고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그렇게, 네. 말씀하시고, 네. 양평도 총선 때, 네. 계속 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양평 얘기로 좀 넘어가 보시죠. 예. 네. 사실상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네.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국회의원도 하시고 제주도 지사 8년 한 사람이 그 정도 의사결정으로 그 정도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 일을 도모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요. 그걸 민주당이 지적해서 문제점을 밝혔을 때 사후적으로 그걸 대처하는 능력도 정말 엉망이구나. 다시 얘기하면 거의 무정부구나. 이 통치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이유가 도저히 못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이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한 눈빛으로 지금 여기 모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환 교수님. 이미 양평 공공지역 개발로 인해서 최은순 씨가 군수와, 그때 군수가 아마 김선교 군수일 거예요. 군수와 일정한 네트워킹을 갖고 불법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계속 들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런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김건희 입장에서, 여보, 어머니 집 앞마당에 고속도로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아니,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치학자 입장에서 앞마당에 고속도로 하나 놓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 얼마야? 그러니까 1조 8천억밖에 안 들어. 그럼 하나 놔주지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40년 동안 정치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해먹는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이래요. 정치학자 입장에서 심리 분석을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정치학적인 분석의 대상은 아닌 수준인 것 같아요. 전봉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팩트로 찾아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조목조목 찾아내서, 예. 관련된 사람들의 증거라든지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야당이 확보를 하셔서, 예. 명명백하게 그 입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사람 책임을 묻는 게, 예. 뭐 정치학적인 뭐 관점에서 합리적인 그 과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치학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결정들을 그렇게 장관 한마디로 이렇게 결정하고 말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그 정책 결정 과정, 예. 또 의회를 거쳐서 또 행정부가 그것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예외적이고 굉장히 경솔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 예. 그런 것으로 이제 정치학의 한 분야가 행정학인데, 예. 행정학적인 연구의 대상으로도 될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장님. 네. 저는 이제 원희룡 얘기는 우리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얼굴마담이고 행동대장이에요. 뒤에 누군가가 숨어 있거든요.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그 뭐 연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원희룡 그분 부인이 정신과 의사래요. 뭔가 연기는 좋았어. 그렇게 보여요? 그 연기로 보여요? 아니 그럼 뭐 이렇게 그 판필이 아니 원희룡이가 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니까 아니 판필인이나 회수탈이나 이런 약 드신 거 아닌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과도하게 아. 판똥 걸듯이 말이야 이 정치 걸고 한 거 아니겠어요? 아 뒤에 누군가를 보고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자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국회의원 경력도 있고요 국회 사무총장 경력도 있고요 부시장 경력도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 정무직을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자 이게 노선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바뀔 때 정확한 회의 구조와 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바꿨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왜 바꿨냐라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했는데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답변을 안 해요. 자 바뀌는 게 첫 번째 문제. 예. 그다음 두 번째 이거를 장관 혼자 공무원들에게 제가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아는 공무원들에게 그랬더니 저거 좀 멈추고 있다가 장관 그만두면 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백지화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백지화 안 됐죠.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아, 민주당이 사과하면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희룡. 백지화 안 된 거예요. 아 백지화 안 됐네 그럼. 네. 자 그런데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게 노선이요. 제가 사실은 요번에 이제 행안위 작년에 오기 전에 국토교통위에 있을 그렇죠. 때. 그렇죠. 국토위에 있었잖아요. 제가 국정감사 때 양평군 공흥동에 농지 900평 취득하고 임야 몇천 평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진 부분을 국정감사 때 제가 최초로 터뜨렸어요. 아, 그 최은순 씨인가요? 네. 최은순 여사가 그걸 주도적으로 다 했죠. 그리고 불법 농지를 할 때는 원래 농지 취득하면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 짓고 있어요. 본인이. 근데 예. 뭐 농기계도 구입하고 뭐 하겠다고 잔뜩 계획서를 냈는데 농기계도 하나도 없이 불법 농지를 취득한 거죠. 근데 그거는 왜 기소가 안 됐냐? 이게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공소 시효기간이. 그래서 안 되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다 해서 최은순 씨의 아들이 기소가 됐거든요, 지금. 예. 근데. 아, 문제는 있는 거네요, 그 문제가 많죠. 아주 많습니다, 그건. 근데, 제가 그 국가수사본부에도 제대로 수사하라고 몇 번씩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석연치 않은 게 많고, 노선이 변경되려면 이런 게 있어요. 주민들의 공청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노선 변경에 대해서. 그리고 노선 변경을 그건 군에서 요청했느냐? 군에서는 요청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5월 8일 그 당시 이미... 군수가 정동균 군수인데 예. 이거 저한테도 부탁을 한 내용이에요. 이거 좀 빨리 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제가 고향이 그 양평 바로 옆에 여주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너무 차가 막혀요. 아, 지금 지역위원회도 양평 여주에 같이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차가 막혀서 제가 국토부 관계자한테 그때 전화해서 내가 이 양평 쪽을 자주 가는데 너무 막힌다. 이거 빨리 시작하자. 이게 꽤 오래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차 고속도로만 구축 계획에 포함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전략 환경 역량 평가 때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 그럼요. 그러니까 양서면이 종점이 돼야 되는데 강상면으로 바뀐 거지. 전략 환경 역량 평가 발표는 취임식 하루 전날인 5월 8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때 뭔가 쏙쏙쏙 그러면서 뭔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람들이 이 취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고 저쪽에선 막 그 열광하고 있고 이럴 때 정신없이 5월 8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봤더니
왜 노선을 왜 바꾸는지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여러분 언론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물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거기 그 주택단지를 구입해서 집을 져가지고 얼마 전에 입주했거든요. 그것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정말 얘들은 해서는 안 될 정당이고 예. 해서는 안 될 정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동수 의원님.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평 문제는. 예, 제 아까 이준환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예. 꼼꼼히 좀 찾아야 그렇습니다. 된다. 이제부터 민주당의 숙제입니다, 사실은. 이 과정에 이 김경 우리 시당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 4월에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이게요. 예. 그 다음에 22년도 3월에 타당성 조사로 갔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22년 5월에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표는 올 1월 달에 관계기관의 협조 공문을 통해서 변경된 걸 이제 뭐 공식화 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꼼꼼히 저희들이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개입된 사람들, 그리고 이 과정의 불법적 요소들, 이것들을 찾아가지고 예.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뭐 징계나 수사, 검사, 검찰 이게 아니고 저희는 국정조사하고요. 국정조사하고요. 당연히 국정조사해야 예. 되고 예. 국정조사를 결과를 가지고 탄핵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갖고 국정조사 결과를 가지고 예. 원희룡 장관에 대한 탄핵. 탄핵. 예. 아. 여기까지는 무조건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요. 예. 국정조사 결과를 지금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불법적으로 압력이 있었든지, 그럼 예를 예. 들어갖고요. 예. 국토부 장관이나 양평군에게 누가 이걸 부탁을 하거나 지시했던 용산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외압이 예.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그들 핸드폰 포렌식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수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정조사 이후에 그 결과를 갖고 특검으로 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절차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검까지 가고 특검 가면서 동시에 탄핵 예. 들어가고 여기 이제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예. 예. 무조건 저희들이 네 아니요 얘기를 직접 하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 만약에 이 문제에 관계된 불법적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예외가 없다. 예. 아니 유동수 의원이 마이크 잡고 유동수 의원이 화법이 독특해요. 전혀 예외가 없다. 그거 어쩌자고? 어? 아니 저거 문제 되고 검찰 조사 받으면 나더러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요 부분에 요 지금 우리 인천 시당에 모인 우리 당원들 얼굴을 보십시오. 예?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게? 아니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자고 충청하세요. 저는 충청도는 아닌데요. 예. 저는 이 부분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당내에서 지금 양평 TF 꾸려졌나요? 꾸려졌죠. 꾸려졌어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행안위도 관계 있지 않나요? 행안위도 아직 있죠? 행안위는 안 들어가 있고 예. 국토교통이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죠. 이게 이제 특검이라든지 예, 가게 되면 특검이나 법사위도 들어가야 되고 수사 들어가고 그럼 우리 행안위가 같이 들어가야죠. 아니 그 예측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TF를 좀 확대 개편할 생각은 없습니까? 근데 그걸 네. 내가 확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1차. 지도부에서 아 여기 지도부 박찬대 최고위원 왔잖아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박찬대 최고위원님 예?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박찬대 마이크 좀 주세요 올라오지는 마세요 여기까지 아, 예,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 특위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예, 원안추진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진상규명위원회 두 개가 있었는데 합치고 그 다음에 국토위 중심 의원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더욱더 확대 개편해서 강하게 싸워 나올까다. 예, 그리고 아까 유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행안위도 국정 조사에 대해서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원내대표도 말씀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정봉주 연수원장님 말씀대로 특검도 피할 수 없다. 예. 예. 그래서 아마 강하게 진행해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박찬대 최고위원 질문이 이거예요. 왜 행안위를 안 넣냐는 거야. 확대 개편하면서 행안위 넣을 거죠? 예, 필요하신 분들 우리 특히 우리 김기용 시당위원장님은 예 반드시 역할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김기용 시당위원장이 본인이 들어가고 싶다는데 그 답변을 해줘야지. 들어가실 거죠? 아니 이거 지도부에서 얘기하면 들어가요. 아니 여기 사람들이 묘해 공을 서로 던져. 근데 지도부에서 지금 놓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모두에 뭐라 그랬냐면 인천의 당원들의 열기가 높다라고 하는 얘기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 엄마 집 앞에 고속도로 이거는 심플하고 쉽다는 거예요. 복잡하면 물타기하기가 쉽습니다. 그 옛날에 BBK는 어려워요. BBK 건드려가지고 1년 살고 나왔거든요. 근데 박수 한번 쳐줘요. 아니 근데 BBK는 되게 어려웠어. 어려웠죠. 근데 이제 여기 김경호 의원이 친구면서 이럴 때 섭섭한 게 제가 1년 징역을 산 게 아니고요. 1년 1일을 살았어요. 366일. 왜 그런 줄 아세요? 2012년은 윤딸이 껴있어요. 2월이 29일이야. 그래서 366일을 살았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네. 여러분, 양평은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물타기를 하고 아무리 원희룡이가 약간 마시간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안 넘어갑니다. 그 지지율 3% 떨어진 건 이제 시작이에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급속도로 하락할 개연성이 높은 주제가 후쿠시마와 양평입니다. 여러분 희망사항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 쭉 갖고 가다 보면요 이거 추석 넘어서도 계속 갑니다. 그럼 11월 말쯤 되면 무슨 일이 터지냐면 수능 성적 발표를 해요. 수능 성적 발표를 하면요 수능 본 사람들 중에 95%가 시험 못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누구 탓이죠? 윤석열이 5개월 앞두고 수능 시험 문제를 흔들어놨잖아요. 자, 그거 지금 지나면 한 달 지나면 무슨 일이 있죠? 10월 27일이 되면 쌍특검이 시작이 됩니다. 김건희 특검이 시작이 돼요. 박영수 특검이 시작이 됩니다. 그 네 가지, 다섯 가지 주제를 갖고 쭉 가요. 그리고 총선 맞이합니다. 그 시기에 우리가 인천을 왔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위원장님 너무 그런 쪽으로 우리가 기대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아니, 더 잘해서 그럼요. 해야지 뭐 약간 뭐 특검 있고 뭐 있고 뭐 있으니까 우리가 잘 될 거다.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인천의 날짜가 좋은 날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태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봉도사입니다. 아, 이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진보 유튜브 보게 되면 3분의 1이나 반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지자들이 지쳐있어요. 예, 많이 지쳐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잘하자라고 격려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희망적 사항이 많으니 지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자, 교수님. 자 이제 객관적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객관적 상황이 윤석열이 점점 어렵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기에서 민주당이 정말 잘하려면 민주당이 혁신의 아젠다를 국힘보다 먼저 갖고 나와야 된다. 총선에서 이기는 당은 혁신을 잘하고 쇄신을 잘하는 정당이다. 민주당의 혁신 안에 대해서 오늘 주제는 없습니다만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될지 아까 그 김동연 지사도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 거듭나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혁신위원회도 떴어요. 민주당의 혁신 주문. 저는
이번에 혁신위원회가 민주당이 과거에 혁신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뭐 등등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들보다 뭐 한두 수준에 뛰어넘는 그 정도의 혁신안을 내걸어서도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당원들, 지지자들 그리고 지금 마음이 좀 움츠러져 있는 과거의 지지자들까지도 감동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개선, 개혁, 혁신한 정말 자성, 반성의 모습이 보여야지만 담겨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과제로 남아있겠죠. 근데 그 과제들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런 정도의 임팩트가 없다면 혁신위원회도 성공을 못할 거고 또 지금 전봉주 의원께서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일정들 추진하는 데서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거고 정치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통령 임기 중간에 열리는 선거가 내년에 있게 돼요. 이른바 중간선거죠.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안 좋은 선거죠. 경제가 안 좋습니다. 지금 뭐 말도 못할 정도로 경제가 안 좋죠. 경제가 어려우면 집권당이 패배를 해요. 내년의 선거는 아마 중간선거 플러스 경제가 위기에 있는 선거. 야당이 이겨야 돼요. 이겨도 보통 이기면 안 되는 정치학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예. 평균적으로 그런 선거에 이번에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정말로 제대로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다음 선거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김은경 혁신호가 이제 막 출범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쪽으로 혁신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최근에 각 위원회 각 당직자들에게 혁신안을 주세요 하면서 지금 그 김은경 위원장이 쭉 그 파발을 뿌렸어요.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혁신안을 좀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우리 교육연수국에서도 이제 내일 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꽤 탄탄하게 차근차근 혁신 준비는 혁신안을 만들 수 있는 준비는 해가고 있고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인천공항발 인천의 수건 사업입니다. 인천공항발 GTX 노선 신설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떤 내용이고 왜 해야 되는지 그 GTX DY자 노선은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유동수 의원하고 제가 계속 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그 당시에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사실은 27년도 되면 인천국제공항의 5활주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5활주로가 완공이 되면 연간 1억 3천만 명의 유동인구가 공항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철도 수송 분담률이 아주 현저히 떨어져요. 그런데 외국의 공항에 가보면 보통 30% 정도 되는데 우리 십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급행철도로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또 우리 인천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우리 인천분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Y자 노선이라는 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거 하나 하나는 김포에서 검단을 거쳐서 계양구로 거쳐서 오는 거 하나 이래가지고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만나서 이제 서울 강남을 거쳐서 강동을 해서 하남시까지 가는 그 노선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크로스레일을 통해서 이 런던의 그 굉장히 집중화된 인구 밀도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우리도 예. GTX DY자 노선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많이 접근을 해서 이제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용역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 용역까지 들어가게 됐네. 그래서 예, 아마 예. 앞으로 좋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그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에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줘요. 예상되는 일정. 근데 일정은 아직 뭐 그렇게 정확하게 일정이 나온 건 아니고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일단 포함이 돼야 돼요. 포함.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포함되는 게 언제까지?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포함은 앞으로 한 3년 뒤. 3년 뒤. 예,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용역이 진행이 되고 예, 용역 진행.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 예. 포함이 될지 안 될지가 이제 결정이 예. 나는 상황이죠. 예, 의원님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최근에 이 GTX D 노선 Y자 노선에 대해서 인천시장하고 또 국토부하고 조금 또 우리 김경 시당위원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가보셨겠지만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상하이 가장 명동 같은 우리로 보면 명동 같은 신천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오는데 8분이면 들어옵니다. 거의 400km로 거의. 예. 자기부상 열차처럼 그게 자기부상 열차죠 그게? 네, 네. 그렇게 가는 건데 사실 이런 시설이 돼야지만이 예, 인천공항이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선은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은 사실 급행 정도의 열차입니다. 그래서 예, GTX D 노선이 반드시 예, 우리 청라를 통해서 계양 작전역을 통해서 강남까지 가는데 우리 작전역에서 아마 20분에서 25분이면 아마 강남에 갈 수 있는 거리 같은데 예. 예, 이게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당위원장과 제가 열심히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GTX 노선이 가부가 결정되는 게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내년 총선에서 인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인천 지역분들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 힘으로 우리 인천에 절대적인 민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이 정책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게끔 내년 총선에서 우리 생활 속의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에서 꼭 이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넘었습니다. 2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은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델리민주 방송 시간도 있고 다른 방송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방송은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교웅 인천시당 위원장, 그 유동수 의원님 그리고 이준환 인천대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 2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